상영 월드컵은 바로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 월드컵! 여러분도 밖에 나가시면 한 번쯤은 도망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나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 월드컵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쉽지 않은 느낌이긴 한데요. 욕망의 원더우먼. 정말 뭔가 되게 복슬복슬한 느낌의 욕망 가득한, 욕망이라기보다 약간 복슬복슬한 느낌의 원더우먼이네요. 누구 비둘기네. 나라가 진짜 겁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둘기거든요. 이 뭐랄까, 요즘 비둘기들은 굉장히 욕망 가득하고 뭔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느낌. 뭔가 애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날아다니지도 않고 뭔가 뚜벅뚜벅 걸어다니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선량한 복슬복슬 원더우먼보다는 이 구구구구가 더 도망치고 싶어요. 구구구구. 다음 라운드 섹시 도발 섹스맨은 나름 신체라던가 이런 것이 확대되긴 했지만 그래도 귀여운 느낌이지 않나요? 피카츄라서 그런가? 피카 반면에 지금 이 섹시 도발 디그다맨은 약간 나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고로! 나라는 이 섹시 도발 디그다맨은 일단 좀 무섭네요.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느낌. 치명적인 소나나 표정이. 그리고 이쪽은 나라라 통닭맨. 나라라 통닭맨은 약간 아까 피카츄맨 같이 좀 뭔가 그래도 귀여운 재질로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선량하잖아요. 뭔가 앙긴 주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약간 이분은 생업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나라는 통닭맨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반면 이 치명적인 이분은 정말 나라에게 정말 치명타를 입히는 어떤 비주얼을 갖고 계시는군요. 저 눈빛, 빨리 도망쳐야 할 것 같은 그런 눈빛. 저 잔망스러운 발끝이 일단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요. 어떻게 발끝을 이렇게. 진격의 가위맨! 저 바지 진짜 바지 신축성 짱! 와! 그 다음에 신선한 파인애플맨. 포켓몬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와! 가위맨도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지만 밤에 저렇게 걸어오시면 약간 무섭지 않을까요? 같은 분 아니죠? 불굴의 로켓맨, 수줍은 출리맨, 뭔가 조금 소녀소녀한 미소? 그리고 이쪽은 정말 어쨌든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네. 옷을 입은 이쪽이 좋아요. 영국의 바나나맨, 자유의 돌핀맨. 분명히 이렇게까지 입은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더 별로냐를 따진다면 여기 도망가겠습니다. 근데 엉망 진짜 아니에요. 정말 갑자기 또 이렇게 다들 훌렁훌렁한 분들과 함께 8강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네. 나라가 역시 이런 훌렁훌렁한 것을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개방적인 분들을 만나면 조금 무서워요. 어쩐지 세 명보다 더 무서운 한 명의 느낌이기 때문에 로켓맨을 더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라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쿵짝쿵짝 태구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뿐이에요. 이분은 피하면 안 되고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정말 정이 안 가네요. 이게 약간 좋아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저 구구랑 저 로켓맨이 계속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선택하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구구도 싫지만 구구를 선택하면 구구가 또 나오겠죠? 나랑 역시 구구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 결승! 하나도 안 신나는 결승! 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약간 구구가 위협적인 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출근길에 구구떼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가위맨이 밀리지 않는다는 건 다시 한번 놀랍네요. 대상 발랄한 것은 가위맨이었습니다. 이상형? 어떻게
어쨌든 이상형 월드컵이었네요. 네. 한마디는 길게 쓰면은 뭔가 좀 귀찮으니까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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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되게 이분 나라의 원픽이었는데 나라 원픽이 이분이었는데 아니 이분 되게 좋지 않나요? 이분이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부르신 건가? 어쨌든 오늘 이상형 아이디컵을 해보았습니다. 이상한 월드컵, 이상한 형 월드컵.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보면 도망치고 싶으신지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라가도 한번 보고 과연 어떤 분들이 많은 분의 원픽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